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서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아하스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위협 앞에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며 이교도의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물질과 또 명예, 권력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걷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 담고 함께 본문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험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를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행위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며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복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 명예 권력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약화시킵니다. 아하스 왕의 사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의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또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맞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정과 보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야에게 새로운 제사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외형적인 제사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단절하고 또 인간 중심적인 종교적인 접근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명을 경시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의존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소한 결정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또 신앙의 깊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과 또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지시를 따라 제사 방식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종종 세상 압력이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고 참된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과 제사장 우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순종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순종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인간의 권위 앞에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행위였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과 우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과 또 순종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또 평안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두려움이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또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세상의 매력과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길지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